안녕하세요. 마이풀 베트남어 강사 이예건입니다. 신지어 가발 베트남어 네이티브 판위엔입니다. 베트남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쌀국수, 월남쌈, 반미, 군짜 같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저희 아까 점심에도 베트남 음식 먹었죠? 맞아요. 쌀국수와 반미는 베트남의 대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외에 분짜나 만세우도 널리 알려져 있죠. 쌀국수와 반미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건데 분짜는 최근 몇 년 동안 핫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분짜는 하노이 음식인데 쌀국수나 만미만큼 인기가 많지 않았지만 2016년에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가 베트남 순방할 때 분짜를 드셔보고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그 식당에 찾아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를 이렇게 기념으로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반세오는 하노이 음식이 아니죠? 저는 남부, 특히 메콩 지역에서 많이 먹어봤는데요. 만세우는 중부와 남부의 전통 음식인데 중부식 만세우는 아주 작고 바삭바삭해요. 한국에서 파는 만세우는 아주 크잖아요. 그건 남부식 만세우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리고 베트남 음식에 많이 쓰이는 라이스 페이퍼도 베트남의 특산물로 볼 수 있나요?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월남쌈을 먹을 때도 짜조를 먹을 때도 라이스 페이퍼를 쓰잖아요. 네 맞아요. 라이스 페이퍼도 종류가 좀 다르긴 해요. 짜저를 만드는 건 마잉다넴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월남쌈 싸먹는 건 마잉짱이라고 해요. 베트남은 쌀을 생산하는 국가라서 쌀로 만든 라이스 페이퍼나 쌀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먹죠. 아 저도 베트남에 있을 때 바잉짱으로 고기랑 야채를 싸서 느옹맘에 찍어 먹어봤거든요.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아, 쌤도 느옹맘 좋아하시는군요. 느옹맘은 피쉬 소스인데요. 베트남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느옹맘 없으면 영혼이 없다고나 할까? 네, 맞아요. 네, 한국인들 밥상에는 김치가 빠지지 않는다면 베트남인들의 밥상에는 느옹맘 소스가 빠지지 않죠. 한국 사람들 아메리카노 정말 많이 먹잖아요. 선생님도 아메리카노 많이 드세요? 저는 아메리카노 잘 안 먹어요. 베트남 사람은 아메리카노나 라떼와 같은 커피를 잘 안 먹어요. 베트남은 커피가 정말 유명하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국가라 베트남 사람들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를 물이나 우유와 희석해서 잘 먹지는 않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커피 브랜드는 베트남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죠? 장사는 되긴 되죠. 커피 말고 다른 음료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관광객도 많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보다는 베트남 전통 커피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 카페가 진짜 많잖아요. 그럼 카페들은 다 전통 커피만 파나요? 대부분 카페는 베트남 전통 커피만 파는데요. 요즘은 라떼나 카푸치노, 모카 같은 거 파는 데도 좀 있어요. 그래도 아메리카노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아, 저도 블랙커피랑 연유커피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진하고 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한 잔만 먹죠. 두 잔 먹으면 참 못 잘 거예요. 아, 블랙커피랑 연유커피 말고 에그커피, 카페증이랑 코코넛커피, 카페즈어랑 이런 것도 다 유명하죠. 카페증은 하노이의 특산물이에요. 뜨거운 커피에다가 신선한 달걀 노른자를 넣어 만든 거죠. 향긋하고 고소해요. 하노이에 가게 되시면 에그커피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코코넛 커피도 베트남 사람들의 전통 커피죠. 요즘 한국에도 팔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던데. 코코넛 커피, 카페즈는 베트남의 전통 커피는 아니에요. 베트남의 유명한 카페 브랜드인 껌카페에서 인기 메뉴이긴 해요. 아마 베트남 전통 커피보다 커피 맛이 연해서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커피 얘기 나온 김에 베트남의 유명 커피 브랜드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G7이라는 베트남 믹스 커피를 먹어봤는데 그게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건가요?
그건 쫑무잉이라는 커피 브랜드 거예요. 쫑무잉은 베트남의 가장 큰 커피 브랜드예요. 카페 할렌나 카페 플럼도 유명하고요. 아, 저도 다음번에 베트남에 갈 때 이 브랜드 커피를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예,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를 참고하셔서 베트남의 커피 문화를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